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은 지난번 베이킹 영상에 올렸었던 저탄수 브라우니 이거 먹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엄청 달지도 않고 되게 쌉쌀한 맛?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좀 천천히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사실 저랑 남편의 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바디 프로필을 한번 같이 찍어보자. 커플 바디 프로필을. 원래 계획은 제가 한 3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잖아요. 그걸 찍고 나서 한 1년 뒤에 좀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둘이 같이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뭐 결혼 준비다 뭐다 핑계를 좀 대가면서 이렇게 차일피일 뒤로 좀 미뤄졌거든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일 동안 커플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좀 루즈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좀 짧으면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한번 아팠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준비한 기간은 한한달 반?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은 너무 짧았고, 진짜 둘이 같이 열심히 해서 100일만 준비를 해보자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식단을 그렇게 막 빡세게 안 하고 그냥 뭐 일반식, 다이어트식 이렇게 좀 건강하게 섞어서 먹어가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을 한다고 언제 말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말했네요. 이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니까 건강하게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거 먹고 이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늘 좀 외식을 할것 같아서 아점으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거는 랠리 닭가슴살 도시락 마늘 장조림 앤 계란 버터 볶음밥입니다. 닭가슴살도 엄청 인기 있어요. 진짜 무슨 그냥 장조림 먹는 느낌? 메추리알도 있고. 맛있다. 여러분, 이거는 회사에서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꽃다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쑥케이크. 이것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친구가 기프티콘으로 보내줘서 산 베라예요. 이거는 브라운 메이플 버터, 쫀득고가, 아몬드 붕어. 그리고 새로 나온 꾸부기 맛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살짝 잘라왔어요. 좀 다이어트 한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또.
여러분, 이게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고추장 깻잎 맛도 있는데 샌드위치는 오리지널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넣었어요. 괜찮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단백질이 한 23g 들어있고 당도 되게 낮고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요즘 아침에 계속 오트밀 먹고 있어요. 아침은 이제 오트밀 정량으로 해가지고 먹고 저는 한 30g? 남편은 이제 50g 정도 먹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끼니는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한 하루 4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응. 이제 튀김이나 떡볶이 같은 좀 자극적인 음식 못 먹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식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계란 하나랑 계란 흰자 두 개 이렇게 넣었어요. 저는 위에 이거 통후추 살짝 뿌려줬거든요. 그럼 더 맛있어요. 후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감칠맛 나가지고.
여러분, 저 이거 아보카도 소고기 덮밥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트러플 소금이랑 고추냉이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간안한 이유가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맛있겠다.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아보카도가 좀덜 익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라서. 소고기, 이거 우둔살이거든요. 이게 소고기 부위 중에서 지방이 좀 적고 단백질이 거의 닭가슴살만큼 들어있더라고요. 딱 봐도 그냥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Boyfriend, girlfriend, fancy car. You're insatiable. You just want more. Climbing mountains, crushing your goals. But you put your happiness on hold. Still waiting to start living. You need to know you're beautiful. 여러분, 저 오늘 주말 아침인데 제가 오늘 등산을 가거든요. 근데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빛이 쨍쨍이에요. 아무튼 가기 전에 아침을 먹을 건데 요거는 이제 아침 미소 목장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목장인데 거기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릭 요거트거든요. 자유방목하는 동물복지 목장에서 이 그릭 요거트랑 뭐 한라봉 요거트, 우유잼 막 그런 거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생크림? 맛있어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진짜 힘들어요. 중간에 지금 쉬고 있는데 가파른 길로 왔거든요. 근데 풍경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진짜 오 좋아. 탄수화물류의 그 양을 좀 늘리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저 지금 등산 갔다 와서 거기 근처 식당에서 먹을까 하다가 그때는 배가 안 고프고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집에 오면서 이 포케 샐러드 주문했어요.
여기가 보울 레시피라는 데인데, 샐러드와 현미밥, 그리고 연어 불고기 이렇게 넣었고, 드레싱은 와사비 쯔유랑 갈릭 와사비 크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즘 포케를 진짜 자주 먹는 것 진짜 맛있다. 오늘 탄수화물을 좀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서 일부러 저녁에 현미밥 챙겨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닭죽 끓여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계란 추가해도 맛있고, 그냥 닭 백숙 먹는 느낌? 근데 닭을 삶으면은 이제 한 어제 그 정도 양이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것 진짜 맛있어요. 간도 세지도 않고. 어차피 김치를 먹으니까. 이게 오트밀이 적게 들어갔는데, 근데 닭가슴살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양이 절대 적지 않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어차피 저 사과로도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계란이 진짜 잘 익었어요. 낫또는 다 좋은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일단 상추랑 잘 비벼야 돼요. 낫또가 막 처음에는 좀 비리고 맛이 없을 수 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은 좀 익숙해져요. 맛있어요. 여러분, 저 오늘 세 번째 끼니입니다. 사실 아까 샐러드가 조금 배불러서 이제 먹을까 말까 이걸 고민했는데 그래도 운동 가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챙겨왔어요. 이거는 방울토마토, 여기 오이고추, 그리고 닭가슴살, 고구마 있고요. 여기 트러플 소금에 찍어 먹을 거예요. 닭가슴살을 잘 삶아놨어요. 맛있다. 이거 닭가슴살을 잘 삶아가지고 하나도 안 비려요. 닭백숙 먹는 느낌. 이렇게 하루 네 끼를 챙겨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네 끼를 챙겨 먹으면 일단 그 중간중간마다 보통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근데 신기하게 자기 전에는 진짜 배고파요. 막 죽을 만큼 배고프는 건 아니고 허기가 지는 정도? 근데 그게 제일 딱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좀 어느 정도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들어야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밥 먹는 텀이나 쉬는 텀이나 그 하루 내내 있을 동안에는 배고픈 적이 거의 없어요. 양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루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나 봤더니 거의 80g에서 진짜 많으면 100g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제 체중에서 1.6 곱하기 또는 2를 곱해가지고 먹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1.4? 이렇게 곱해도 되고. 고구마. 고구마랑 닭가슴살이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어머님이 고구마 10kg짜리를 보내주셨어요. 완전 꿀고구마. 사실 탄수화물은 이제 좀 줄였거든요. 원래 120g 먹었는데 고구마는 이제 100g. 현미밥도 100g.
배불러. 아니, 솔직히 배떡이나 뭐 치킨 이런 거는 배불러도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배불러도 맛이 자극적이니까 끝도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건강한 맛이라서 배부르면 그만 먹고 싶어져요. 제가 습관이 맛있는 거는 마지막에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구마를 남겨놨지. 고구마가 제일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갔다 왔고, 이거 프로틴 20g 이거 마시고 이제 좀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요. My baby, you're so damn.
여러분, 저 이거 보슬보슬해서 김밥 사온 거 이제 먹으려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프고. 이거는 묵참 마요 참치인데 묵은지랑 참치 들어간 거예요. 진짜 커요. 근데 저 마요네즈는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치 마요에 마요네즈는 없이 먹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큰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밥 없이 계란이랑 그냥 묵은지랑 참치랑 우엉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솔직히 다음에 가게 가서 떡볶이에 같이 먹고 싶은데 지금 당장 떡볶이는 좀 그러니까. 김밥 맛있어요? 이거는 보슬김밥. 미나리하고 당근 들어갔대요. 되게 예쁘게 생겼네. 집에서 말면 이렇게 잘 안 말리는 것 같던데. 이건 진짜 건강한 맛. 근데 다 안 짜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 비가 조금 오네. 이거 코스트코 플레인 베이글에 알라 크림치즈 한 살짝 발랐고요. 후추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란에도 후추 뿌리고 토마토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닭가슴살 오트밀 죽을 먹을까 아니면 고구마를 먹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체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정체기인지 아니면 제가 많이 먹는 건지 운동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적게 먹는 건지 대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의 한 2주째? 거의 2주가 넘게 오늘은 좀 뭔가 많이 안 먹은 것 같고 운동도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내일은 감량이 됐을 것 같은데 봤는데 딱
48.56. 오늘도 그 숫자를 가보니 똑같은 숫자를 보니까 사람이 멘탈이 너무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다이어트를. 그냥 운동을 해서 뭐 하나 싶고, 그냥 식단 하지 말고 떡볶이 시킬까. 별별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합의 본게 베이글 반쪽. 맛있어요. 근데 또 눈바디를 확인했을 때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눈바디를 확인하거든요. 눈바디를 확인했을 때는 한 3, 4주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내려가질 않으니까 조금 저도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이게 맞나? 막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눈바디를 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그 운동 안 했을 때랑은 다르게 좀 탄탄해진 느낌인데 이게 진짜 정책인지 가짜 정책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책일 때는 그냥 쭉 그냥 꾸준히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티면 어느 순간 그 뚫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다이어트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멈추는 순간에 여기서 버티면 되는데 보통 그걸 못하고 다 무너지긴 하죠. 저도 그랬고. 그래도 오늘 진짜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해가지고 배달시키려는 걸 참았어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정책일 때는 진짜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거는 내가 잘 하던 대로만 하면 뚫릴 구간이다. 아니면 뭐 운동을 조금만 바꾸면 뚫릴 구간이다. 아니면 아싸리 그때 확 많이 먹어버려도 되는데 적당히 탄수화물 집어넣어주면서 먹으면 언젠가 뚫리겠죠. 저도 이게 언제일지 몰라서 문제지. 아, 정책이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지만 해야 돼. 아무튼 일단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오빠랑 오전 운동을 가고 한강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날씨가 되게 흐리네요. 하여튼간 한강 나들이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어봤자 포켓 샐러드 아니면 샌드위치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한강에 갔다는 것 자체가 리프레쉬가 되니까 아무튼 그럼 저는 이거 마저 먹고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You're a guilt trip, feeding me with all these lies. I feel sick. You're a bad choice that I made 5 years ago at some party in New York. Are you texting me to tell me that I'm shit?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 reminding me of who I am. I feel scared sometimes. Won't you leave me be? I know I'm a mess, but I don't need you. Change the things that happen.
담요 사올까? 담요 마냥 있으니까 괜찮나? 담요 어디서 사? 누가? 어, 그래 나는 어, 어, 어. 아 아니구나 아 여러분, 아 진짜 뿌링클 너무 오랜만이다. 저 뿌링클 콤보 시켰어요. 여기 치즈볼도 있고 뿌링 소스 그리고 연유도 있고요. 사실 치팅을 원래 오늘 안 하고 한 2, 3일 정도 뒤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식단 잘 하고 정체기가 계속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뜻밖의 계획에 없었던 치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유.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진짜 만약에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면 돼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먹으면 그냥 이 세상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렇게 맛있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치킨 여섯 조각 먹었어. 제가 치즈볼 네 개에다가.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공복 운동하고 왔고 이제 아침 먹으려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지금 이제 한 0.3 정도 늘었는데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뿌링클 먹은 것 치고는 좀 적게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어차피 음식 무게랑 수분 무게니까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우선 어제처럼 좀 뿌링클이나 뭐 좀 과식을 했다 싶을 때 다이어트 중에 과식했다 싶을 때 좀 가볍게 이렇게 요거트도 먹고 사과 같은 식이섬유나 특히 채소 같은 걸 좀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과식 한번 했다고 그게 아직 체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았거든요. 그 음식이 그럼 저는 이걸 마저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저 이거 소고기 100g, 고구마 50g, 오이고추도 있고 여기 상추랑 깻잎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이거 고기랑 고추냉이, 고구마. 이게 저번에 이렇게 고구마랑 소고기랑 싸 먹어봤는데 은근 괜찮더라고요. 밥이랑 먹어도 물론 맛있긴 한데 요전번에 치팅을 했으니까 고구마는 조금만. 고추냉이 진짜 많이 넣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저 두부 참치면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두부면이 조금 퍽퍽하긴 한데 비빔면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오이랑 양파랑 상추랑 이런 거에 수분이 있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47.8이에요. 뭐지? 여러분, 저 몸무게 공복 몸무게 재고 눈바디 찍고 아침 먹으려고요. 이거 삶은 계란 2개랑 사과 80g, 그리고 요거는 저탄수 브라운인데 제가 지난번 베이킹 영상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냉동했던 건데 이거 오븐에 살짝 구웠어요. 위에 크림치즈 바르고 무설탕 초코칩도 뿌렸습니다. 초코 케이크처럼 생겼죠? 오늘은 남편이랑 저녁에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 인왕산 갈 건데 거기 야경이 예쁘다고 해서 코스도 짧다고 해서 그냥 짧게 유산소 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려고요. 근데 갑자기 살이 훅 빠져 있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정체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 이거는 내가 인바디를 재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겠다. 내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이 1kg 늘은 거예요. 근육이 1kg 늘고 체지방이 3kg가 줄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그냥 근육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체중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육량 는 걸 보고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 근데 정체기 때는 확실히 잘 먹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잘 먹거나 운동을 잠깐 루틴을 바꾸거나. 그렇다고 잘 먹는다고 제가 만약에 그때 뿌링클을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떡볶이도 먹어버리고 모든 음식을 다 먹으면은 그거는 좀 안 되긴 하겠는데 가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저번에는 막 안 내려간다고 아유 진짜 정책이 화나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거 오늘 아침은 진짜 뭔가 푸짐하게 만들었는데 양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맛있어. 어제부터 요거트가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일어나면은 그 배고픔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매일 야식 먹고 야식을 안 먹더라도 오빠랑 저녁에 뭐 뭔가 좀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이거 다신샵에서 구매한 곤약 설기 떡? 떡이 먹고 싶어서 이것도 샀어요. 쫀득해서 맛있다. 되게 오래 씹어야 돼요. 진짜 오래 씹으면은 그 쌀이라고 해야 되나? 떡 특유의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오늘은 과일이랑 떡이랑 좀 찬수를 오버한 것 같은데. 양이 많아가지고 배불러. 아, 너무 욕심부렸는데. 이거 하루 종일 먹겠다, 진짜. 요거트랑 떡은 남기면 딱딱해질 것 같고 요거트는 남길 수가 없어서 계란을 좀 남겼다가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불러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이번 시간에 하체 스트레칭 함께 해보시고 몸이 점점 더 바닥과 가까워 진 느낌 들면서 호흡을 편하게 이루어지셔요. 세우고 눈 열어주시고요. 목 풀어줄게요. 뒷목 푹 들어주세요. 더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먹으려고요. 근데 다 만들어놓고 양상추 넣는 걸 깜빡했어요. 다 썰어놨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맛있다. 역시 바질 페스토를 넣으니까 뭐든 맛있어져. 바질 하니까 갑자기 삼첩분식에 바질 크림 떡볶이?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당장 떡볶이는 좀 치명적이라서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만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저는 이거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제가 지금 토요일 9시 19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 7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게 운동을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헬스장도 토요일이라서 그 시간에 안 열었어요. 아 그럼 좀 다시 좀 한숨 자다가 가야지 했는데 지금 계속 깬 상태에서 못 자가지고 아마 지금 갈 것 같아요. 오늘 갔다가 브런치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빠는 자고 있어서 주말이니까 저 혼자 운동 일단 먼저 가려고요. 브런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갈 건데 이거 하늘 색깔 그냥 원피스에 가방도 하늘 색깔로 메고 폰도 하늘색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챙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 이제 밥 먹으려고요. 이거 맛있다 치즈 닭가슴살 스테이크? 저번에 맛있다 그 핫도그가 맛있어가지고 몇 가지 더 주문했거든요. 어? 맛있어요. 그냥 그 스테이크 소스? 뭐 바베큐 소스 같은 거 뿌리면 일반 함박 스테이크 맛?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 해가지고 샀는데 프로틴 스파클링. 맛있어요. 그냥 포도 맛이에요. 웰치스 포도 맛. 근데 진짜 체지방은 내려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서 근육은 무슨 1kg, 0.5kg 그 조그마한 숫자 하나 올리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적당히 잘 먹으면서 운동을 꾸준히 잘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면서도 느꼈어요. 내가 탄수화물을 좀 먹고 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운동을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다이어트도 좋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다 끝나면 이제 그냥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을 지금만큼만 계속 하고 싶다 이 딱 요 정도?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고 뭐 또 그때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크게 마음에 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운동하면서 느낀 건 아, 이 정도 운동하는 게 재미있구나. 먹고 싶은 거를 먹되 이제 운동은 진짜 매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샌드위치 진짜 크죠? 저 사실 저번부터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재료 주문해서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소랑 진짜 잘 어울리나? 고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많이 계시긴 하겠는데 저는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터키 햄도 맛있고, 아 터키 햄이 아니라 홀 머슬 햄. 이거 홀 머슬 햄이 좀 괜찮더라고요. 지방이 좀 적고 단백질도 꽤 높아서. 그리고 같이 주문한 호기 브레드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요. 여러분, 저 이거 요거트 먹으려고요. 제가 최근에 마이프로틴 이거 처음 사봤거든요. 옛날부터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계속 주문도 안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번 갑자기 급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구매해봤는데 아,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차피 프로틴 파우더도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 구매하긴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솔티드 캐러멜 맛 한번 구매해봤는데 꽤 괜찮아요. 이거 맛이 그 캐러멜 향도 엄청나고 요거트 블로 해먹으니까 진짜 디저트 먹는 느낌이에요. 이 레이어드 크리스피? 이것도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이거 화이트 초콜릿 피넛버터 맛이었나? 그거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써 며칠 만에 하루 한 개씩 까먹다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를 간식 대용으로 먹으면 좀 큰일 날 칼로리라서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좀 있어가지고 간식으로 먹기보다는 좀 저는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무지방 요거트랑 먹으면 그 지방도 조금 그나마 맞출 수 있어서 근데 이게 단점은 좀 턱이 아파요. 근데 요거트가 차가우니까 더 딱딱해지는 것 같아.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대요. 이렇게 먹잖아요? 이러면 진짜 그냥 케이크? 그런 거 디저트가 생각이 안 나요. 장기간에 오래 이렇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트 불은 진짜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키위. 이거 골드 키위가 진짜 달아요. 키위 너무 맛있어요. 싹싹 비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런 과일 샌드위치 너무 오랜만이에요. 키위 좀 달콤하게 먹고 싶어서 골드 키위로 만들었어요. 역시 빵이랑 과일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근데 크림이 다 삐져나오네. 골드키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진짜 달아요. 거의 뭐 설탕보다 단 것 같아요.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 여러분, 저는 지금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가려고요. 엄마가 장어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좀 쉬다가 갈 것 같아요. 이거 장어. 장어. 어, 엄청 예쁘다. 나물. 나물 먹어. 밥이 다네. 네. 엄마 나물 맛있어요. 시원지. 아, 여러분. 주일인데 6시 17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계획이 교회 다녀와서 헬스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야경 보러 아차산 등산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한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하고 이제 교회 가야 돼서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서 1시간을 자버렸네. 세상에. 웃긴 거는 저 자는 사이 오빠는 갔다 온 거 아세요?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야. 지금 등산이라도 가려고요. 지금 가면은 딱 야경 볼 쯤에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산을. 그럼 저는 이제 등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저희는 여기 주차장, 대학교 주차장에 차 세우고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아침 먹으려고요. 이거 마이프로틴 필드 쿠키. 안에 여기 캐러멜이 들어있거든요. 저 이미 이거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트 80g이랑 블루베리 카카오닙스 준비했어요. 이게 한 탄수화물에 30g이었나? 그리고 단백질 20g? 간식보다는 좀 한 끼 식사로. 이게 제가 먹어본 단백질 쿠키 중에 단백질 냄새도 안 나고 그걸 좀 많이 달아가지고 요거트랑 같이 먹어야 돼요. 전 이거 살짝 냉장했다가 막 꺼내서 먹거든요? 그러면 더 꾸덕해지는 것 같아요.
지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밤을 새가지고 정신이 없네. 됐어요. 아까 한 시간 잠깐 잤나? 이거는 싱크 프로틴바 피넛버터 맛이거든요. 제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를 한 가지 정도 한 끼로 안 먹으면 좀 입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프로틴바 전자레인지 20초 정도 돌렸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초콜릿이 돌리니까 겉에가 살짝 녹아가지고 요거트랑 섞이면서 맛있어요,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저는 편집을 해가지고 빨리 메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You're a guilt trip, feeding me with all these lies. I feel sick. You're a bad choice that I made 5 years ago at some party in New York. Are you texting me to tell me that I'm shit?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 reminding me of who I am. I feel scared sometimes. Would you leave me be? Thank you.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지? 여러분 연어. 아 연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연어, 양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연어가 원래 코스트코 가서 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예약 배송도 되더라고요. 쿠팡 같은 데서. 그래서 예약 배송해서 주말에 먹어요. 맛있네요. 오늘은 연어를 많이 먹으려고 밥은 조금만 덜었어요. 네. 여러분, 저 이거 고구마 와플 만들어 봤어요.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와플 같이 생겼네. 이거 닭가슴살은 하림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맛있어요. 자주 먹고 있어요. 저는 이거 고구마 스리라차 뿌려가지고 좀 매콤하게 먹는데, 그런 거 뭐 0칼로리 시럽 같은 거 요즘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뿌려 먹으면 그냥 팬케이크? 와플? 그런 느낌이에요. 스리라차랑도 어울리긴 해요. 고구마가 달아서. 살짝 태우니까 금고구마 맛 나요. 진짜 오랜만에 치팅 하려고요. 와플은 진짜 3개월 만인데 이거 카페인 중독에 햅쌀 와플이랑 로투스 와플 보통 크림으로 시켰어요. 아메리카노. 나 너무 먹고 싶었어. 이제 바프가 한 35일 정도 남아가지고 거의 마지막 같은 그런 치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 여기 햅쌀 와플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크림 보통으로 해도 양이 꽤 많아서 맛있어요. 그 햅쌀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인가? 가운데 로투스 잼이 있나봐요.
진짜 달아. 아, 엄청 맛있네. 로토스 앞에 처음 먹어보는데. 안에 로토스 잼도 있고 로토스 쿠키 뿌신 거? 로토스 딱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을 맛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거 베스트 생갈비찜 엔찜닭에서 이거 주문했어요. 당면 추가했고 여기 현미밥 80g도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자극적인 맛이다. 맛있어요. 완전 콕콕 들어가네. 고기. 얘가 리뷰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체인점인 것 같던데?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치킨 먹을까 아니면 갈비찜을 먹을까, 뭘 먹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갈비찜 시키길 잘했다. 너무 뭔가 치팅하면 뭔가 치킨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자랑 밥이랑 고기. 고기가 엄청 야들야들. 그럼 잘 먹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요즘 고정식이거든요. 맛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일부러 지방이 없는 무지방 그릭 요거트로 골랐어요. 제가 진짜 다른 건 다 포기하겠는데 요거트는 좀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단호박이 너무 맛있어.
You're a guilt trip, feeding me with all these lies. I feel sick. You're a bad choice that I made 5 years ago at some party in New York. Are you texting me to tell me that I'm shit? Well, I heard you're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저는 운동 갔다 왔고 이제 이거 쉐이크 먹으려고 해요. 여기에 초콜릿 단백질 쉐이크 한 스쿱이랑 그리고 아몬드 밀크랑 물 반반씩 섞었어요. 호. 솔직히 헬스하는 거는 헬스하는 거 자체가 막 엄청 힘들다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운동할 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그 헬스장 가기 전에 준비할 때랑 마음 먹는 거 그리고 다 끝나서 운동 끝나서 다시 집에 걸어오는 길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운동보다 더 힘들어요. 그럼 운동 끝나는 순간에는 진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집에 와서 누가 다 나 씻겨주고 딱 그렇게. 아 맛있다.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yeah? Only time will tell. Only time will tell. Work it out. No, I know what is on your mind. I think it's time to speak. 아이고야, 여러분 저 운동 다녀왔고 지금 다녀오니까 마이프로틴 배송시킨 게 왔더라고요. 뭔가 항상 잊을만 하면 오는 그 마이프로틴. 일단은 이거는 더블 도우 브라운인데 화이트 초콜릿이랑 마시멜로우 맛이래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시리얼 바. 이건 한 개만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마이프로틴 레이어드 육겹밥 말차맛. 그리고 저번에 먹어봤던 마이프로틴 쿠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필드 쿠키 하나 더 주문했어요. 이거는 트리플 초코맛. 이거는 이제 또 저랑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프로틴 파우더, 단백질 파우더. 솔티드 캐러멜 맛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원래는 그 바디 프로필 당일날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좀 단백질이 모자랄 때 간식용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맛은 좋은데 지방이 조금 높아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좀 뭔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이거를 가끔 입막음용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먹을까 말까. 아 여러분, 저 이거 마이프로틴 쿠키랑 그리고 토마토, 이거 닭가슴살 50g이랑 스리라차 소스 조금 이렇게 먹으려고요. 여기 녹차도 있습니다. 되게 뭔가 그 빅파이? 빅파이 초코파이처럼 생겼어요. 냄새도 그냥 초코 냄새인데? 영상에는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 안에 초코잼. 아 너무 맛있냐? 이거 애껴 먹어야 돼. 드디어 쿠키. 아 가운데 초코가 진짜 맛있네. 거기가 엑기스예요. 뭔가 생초코랑은 좀 다른 맛인데 아무튼 되게 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왔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쉐이크 먹고 운동 가려고요. 일단은 컴백 초콜릿 단백질 쉐이크 이거 한 스푼 넣고요. 34g 정도? 이거 커피랑 같이 타 먹으면 좀 모카 쉐이크? 모카 프라푸치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맥심 그냥 커피 원두 한 숟갈 넣어줘요. 그럼 여기 이렇게 찾고 물 200ml 아몬드 밀크 넣어줍니다. 137도 아몬드 밀크예요. 이 정도 넣어줘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거 아르기닌. 운동 가기 전에 이것도 한 스쿱씩 먹고 있어요. 한 3g에서 4g? 이렇게 그냥 흔들어서 먹어요. 와우, 진짜 맛있지.
that I'm shit.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습니다. 와, 오늘은 헬스장에서 유산소를 못해서 집에서 사이클 타려고요. Love is like a roller coaster, but I'm trying to hold on. I don't want it to stop. Even though we fight sometimes and it feels like a war zone, I still care about us. How do you move on when everything goes wrong? I'm trying to find a way to get you out my head. Don't know how to cope with being so broken. Girl, I can't forget about what we said. I just wanna love you a little bit more. Don't just walk away from me and close the door. Baby, pull me closer now before it's over. I just wanna love you a little bit more. Oh, I know that it's difficult dealing with emotions, but I want you to know that you'll always be on my mind. Even in the hard times, I care about you. How do you move on when everything goes wrong? I'm trying to find a way to get you out of my head. Don't know. 아, 갑자기 웃음이 나. 아, 여러분, 저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일단 밥부터 먼저 먹으려고요. 이거는 단호박에 안에 겉에 치즈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안에 계란 하나 풀었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 지난번부터 되게 자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60g 정도 있고 계란이 있어서 그리고 스리라차 이거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아오리 사과. 와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오, 이번에 노른자가 아주 예쁘게 됐다. 이거는 진짜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스리라차랑 치즈랑 단호박 같이. 맛있다 진짜. 이제 옷도 사야 되는데 귀찮아. 아 운동하는 것보다 옷 고르는 게 더 귀찮아요. 단호박이 제일 맛있어.
that I made 5 years ago at some party in New York. Are you texting me to tell me that I'm shit?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 reminding me of who I am. I feel scared sometimes. Won't you leave me be?저는 지금 공복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복 유산소를 추가하려고요. 딱 30분? 30분만 하고 그러고 복근 운동 좀 할 것 같아요. 아무튼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유산소를 끝냈고 이제 복근 운동을 하려고요. 복근 운동은 원래 복근 운동은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좀 설렁설렁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막 한 하루 이틀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2주 조금 남았는데 거의 벼락치기 수준으로 복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막 플랭크, 레그레이즈, 크런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영상 보면서 하는 게 시간도 빨리 가고 좋더라고요. 복근 운동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에 영상을 켜놓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건 파멜라 복근인데 이렇게 요 두 가지 중에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해요. 어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아침은 이거 닭가슴살 100g에 토마토 그리고 그린 스무디 있어요. 여기에 아오리 사과랑 케일, 물, 바나나 이렇게 넣어서 섞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누워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가기가 싫다. 2주 남았는데 너무 가기 싫어. 진짜 와. 근데 진짜 영상을 안 찍으면 진짜 안 갈 것 같아서 간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간다고.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운동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간다. 안녕.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Why do you keep telling me nothing? But I know all your flaws, at least they say something. Still
still I try to connect with you through your eyes.여러분, 저 이제 공복 유산소 하고 이거 아침 먹으려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틴 넣은 오트밀이고 그리고 여기 사과랑 닭가슴살이랑 계란 흰자. 원래는 여기에 아몬드 밀크나 아니면 두유 그런 거를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무설탕 초코칩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도 이제 51kg에서 46kg까지 감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바디 프로필까지 그 전에 이제 최대한 지방이 많은 음식들 뭐 유제품 종류 그런 거를 한동안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유청 단백질 같은 것도 거의 최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유청 단백질이라서 물에만 해도 맛있어요. 달달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솔직히 목표가 바디 프로필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운택이 정말 운동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목적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오빠랑 저랑 그 웨딩 원래 웨딩 촬영을 바디 프로필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은 때로 미루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렇게 둘이 찍는 게 좀 버킷리스트이기도 했고 그 전에 제가 운동에 정말 흥미를 많이 잃었었거든요. 운동을 해도 꾸준히 하다가도 또 갑자기 시들해져서 안 하게 되고 저는 솔직히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은 하면서 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물론 매일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좀 잘 먹으면서 운동은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근육이 있고 뼈가 튼튼하고 좀 내가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해야 내가 맛있는 걸 잘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의라서 그래서 이게 바디 프로필이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다시 운동에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이 좀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좀 예전 바디 프로필 때랑은 다른 게 그때도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재미는 있었어요. 힘들긴 힘들어도. 근데 운동에 조금 더 재미를 붙이게 된 점?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마음속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평생 이렇게 운동하고 운동을 절대 놓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거 제외하고는 조금씩 그래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바디 프로필 끝나서 살크업 하더라도 근육이 붙으면 더 좋은 거고 그냥 운동은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나이 들겠다는 뜻. 물론 바디 프로필도 예쁘게 최대한 잘 찍고 싶어요. 이왕 시작한 거 결과가 좋으면 좋으니까.
You're a guilt trip, feeding me with all these lies. I feel sick. You're a bad choice that I made 5 years ago at some party in New York. Are you texting me to tell me that I'm shit?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 reminding me of who I am. I feel scared sometimes. Won't you leave me be? I know I'm a mess, but I don't need you to tell me.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운동 갔다 왔고 지금 새벽 지금 아무튼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운동 끝나고 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강릉에 갑니다. 저번에 여름휴가를 못 가가지고 오빠랑 잠깐 1박 2일로 다녀오려고요.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가게 됐는데 아무튼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놀다가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강릉 가서 맛있는 거 못 먹을 것 같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갑니다. 여기 상할까봐 아이스팩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닭가슴살, 사과랑 채소 이런 거 챙겼고 방울토마토랑 오이랑 쉐이크통,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백질 파우더, 여기 스쿱도 같이 챙겼어요. 이제 일 끝나고 운동 끝나고 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지금 강릉에 거의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좀 잠잠해졌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스타벅스에 왔고 여기가 강릉 강문 해변점. 여기서 좀 취식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냄새 안 나는 걸로만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싸온 거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지금 일이 다 아직 안 끝나서 잠깐 스타벅스에 왔어요. 어제 그냥 근처 숙소에서 아무 데서나 자고 이제 오늘 호텔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숙소 뭐지? 여기 방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일단 이렇게 거울이 있고 침대가 두 개예요.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급하게 예약한 거라서. 뷰 좋네. 뷰가 엄청나다.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 거의 세 번째 식사예요. 이제 이거 밥 먹고 살짝 운동했다가 그 다음에 수영장 갈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 진짜 많이 하긴 했다. 거의 오빠가 몇 킬로 빠졌지? 12킬로. 12킬로?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빠졌네, 살이. 여행 와서도 회인데 강릉 와서 회 못 먹는 건 또 처음이네.
근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휴가는 즐겨야겠고. 다음에 여행 와서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것도 먹다 보면 맛있어요. 오빠 맛있지? 여러분, 저희 헬스장 왔습니다. 운동 잠깐 했고 이제 해지기 전에 수영장 얼른 가보려고요. 그럼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저희는 이제 수영장에 수영하러 갑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수영하고 이제 잠깐 바다 산책 가려고요. 오늘 거의 헬스하고 수영하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산책하고 아주 좋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양양 서피 비치 왔습니다. 아까 차에서 도시락으로 닭가슴살 먹고 이제 수영, 바다 수영 좀 하다가 가려고요. 그럼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집에 갈 건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닭가슴살 이거 먹고 가려고요. 나중에 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여행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짧은 여행인데 엄청 알차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집에 오자마자 배고파서 바로 소고기 구워 먹고 좀 이따가 운동 가려고요. 잠깐 쉬다가. 그렇게 해서 이번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이고요.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바디 프로필 촬영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은 바디 프로필 당일 브이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행도 잘 다녀왔으니까 그 힘으로 다시 일하고 운동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I was lost in a city dream and I was at home again beside the stream.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 촬영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스튜디오가 햇빛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데라고 해서 햇빛에서 좀 저는 이제 감성샷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아무튼 좀 걱정이네요. 어쨌든 드디어 내일 촬영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먹던 탄수양에서 조금 줄여서 먹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몸이 붓지 않기 위해서 무염으로 먹고 있고 탄수화물 줄이고 닭가슴살도 살짝 양을 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물도 단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 물 두 병 이거 1리터를 나눠 먹고 있어요. 내일 못해도 그래도 12시간 이상은 단수를 할 거라서 촬영이 2시니까 오늘 새벽 2시까지 자기 전까지 이거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좀 가볍게 유산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내일이 촬영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인바디를 공유해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 인바디 잰 때가 22년 6월 4일에 쟀고요. 이때가 이랬습니다. 체중은 50.8에 근육량은 18.3kg 그리고 체지방량은 16.4 체지방률이 32.3%예요. 복부지방률은 0.81 내장지방 레벨이 무려 7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표준체중 비만형 거의 다 보시면 표준 이하예요. 체지방률이 경도비만이었어요. 그랬었고 이제 오늘 최종으로 촬영 전날 잰 인바디 이제 공복 몸무게는 제가 오늘 쟀을 때 44.7이었고요. 가서 또 재니까 옷무게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44.9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체중은 44.9고 골격근량은 19.4, 1kg 정도가 올랐고요. 1.1kg 정도. 그리고 체지방량은 8.6kg. 체지방량은 거의 16.4에서 8.6으로 거의 7.8? 약 8kg가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근육이 표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C자형으로 표준체중 비만형이었잖아요. 지금은 P자형으로 표준체중 건강형. 지금은 체지방률이 19.3%로 거의 13%가 내려갔어요. 복부 지방률도 0.81에서 0.77로 떨어지고 내장지방 레벨도 7에서 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잘 섭취하다 보니까 단백질 양이 늘었어요. 6.7에서 7.1로 체지방률이 경도비만이었다가 표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근육은 1kg가 늘고 체지방은 거의 8kg가 감량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인바디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체지방률도 19%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가 그때 인바디는 골격근량이 지금은 19kg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골격근량은 당시 17.9였고 체지방량은 10kg, 몸무게는 43.7, 저체중 허약형으로 나와요. 그 예전 바디 프로필 촬영 당시 체지방률은 23.1%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몸무게가 한 1.5? 그 정도가 더 나가지만 이제 근육이 올라서 체지방률이 19.7로 그때보다 더 좋아진 거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번 바디 프로필의 목표가 물론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남편이랑 같이 찍는 게 버킷리스트이기도 했고 한동안 움태기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자 이런 게 좀 컸었고 그리고 이번 바디 프로필의 목표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몸? 근육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 근육을 유지한 상태에서 찍자 이게 제일 컸었거든요. 제 인바디 변화를 보면 바디 프로필 당시에는 저체중 허약형, 3개월 전에 쟀을 때는 표준 체중 비만형, 2, 3주 전에 쟀을 때는 이제 드디어 표준 체중 일반형에 됩니다. 드디어 지금은 표준 체중 건강형. 이 건강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골격근량은 지금도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서 목표는 골격근량을 조금 더 올리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끝나면 맛있는 걸 많이 먹겠죠. 저는 제가 또 살이 다시 찔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살이 찌면서 근육도 같이 찌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먹고 싶었던 음식, 뭐 빵이든 치킨이든 그런 것도 먹고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운동하면서 골격근량을 이번 연도에는 조금이라도 목표치에 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사진은 찍지도 않았지만 성공적인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이었다. 이제 드디어 내일 촬영이니까 이제 준비물 챙기고 푹 자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난다.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나중에 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펌핑할 도구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예쁘다, 스튜디오. 아무튼 이제 펌핑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